어떤 말 갖고 오세요? 자, 먼저 땅콩버터, 아니 땅콩버터 먼저 있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어서 우리 전화문 상임고문님께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서시고 손 잡고, 세 분 서시고 손 잡고 촬영 좀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안정된 포즈로 먼저 찍고, 자, 다 찍었습니까? 자, 그러면 자유통일당이 하는 그 퍼포먼스를 세 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왼손 드시고 제가 자유통일당 하면 파이팅을 세 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파이팅! 자유통일당! 파이팅! 잠깐만 계시십시오. 앞에 앉아주세요. 첫 사람 인사를 안 보여요. 항상 그래요. 자,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 아직 안 찍으신 분 두 분 계시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의자 두 개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강훈 상임 고문님하고 우리 임동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 토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복 받았어요. 아, 장경구 목사님 계시겠어요? 원체 대단한 분이시라서 입당식으로 우리가 양이 안 차서 토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연예계에 진출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진출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학예라는 게 있었어요. 학예 맞아요. 늘 뽑혔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배우를 먼저 만드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극작가로 원로이신 차범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윤기상을 주셨어요.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넌 꼭 배우가 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서울고등학교에 연극반에 이제 입학을 했고 지금 서울예대 전신인 드라마센터에서 전극 소위 현대극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4년도에 정식 무대 생명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64년도? 네, 64년도에 그리고 68년도에 TVCTV 지금의 옛날에 동양텔레비라고 했습니다. 동양배송에 TVCTV에 공채로 들어가서 연기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연극단 쪽으로 네. 진출을 하셨는데 네. 제일 전성기 때는 탤런트? 그렇죠. 그런데 연극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 된 때였습니다만은 제가 출연을 한다 그러면 당시에도 연극 팬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주로 그 무대가 뭐 어디 명동이었었나요? 명동의 시공관 지금의 그 국립극장 자리고요. 시공관 자리고요. 예, 그때는 극장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복궁 옆에 세실극장이라는 소극장이 있었고요. 지금 뭐 극장 공연장의 수를 뭐 해야 될 수 없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쭉 극단 실험극장, 예, 그 다음에 극단 사계라는 단체, 또 여인극장이라는 단체,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극단 예맥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맥과 예술의 맥을 지키자. 우리 모든 예술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네. 잘 나가시다가 왜 갑자기 목사가 됐습니까? 2001년에 아주 중증 뇌경색으로 제가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실려 가니까
가망이 없다. 근데 3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다음에 들은 얘기는 아내에게 의사가 불러내가지고 한 얘기가 아, 목숨은 참 기적적으로 건지셨는데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안 탔습니다. 안 탔고 좀 어눌한 걸음이지만 걸어나왔고 포기치 않고 열심히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포기죠. 예, 그래서 열심히 걷고 또 연기 활동을 계속 하다가 그야말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과 함께 나도 그 하나님을 좀 입으로 선포하고 싶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그래, 나도 하나님을 좀 전하지 않은 마음에 공부를 하겠다니까 나이가 이미 신학교 들어갈 나이가 바로 고해에 딱 마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루터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니요, 루터 신대원이 있고 루터 신학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루터 대학교는 나이를 제한하지 당시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해 다음부터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이다. 전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고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이 방송국에서 무슨 대화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면 꼭 고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청을 받았냐면 대조영이라는 드라마에서 양만춘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신업시지를 보니까 매트에서 죽더라고요, 양만춘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배우로서의 자존심도 살았죠. 아, 왜 죽는 역할을 내가 해야 안 하겠다. 그랬더니 아, 이건 선배님 꼭 좀 해주셔야 된다고 연출하는 친구가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게 그래, 그렇다면은 크랑크인 첫날 고사 지내지 말고 예배드리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저 대주영이 예배드리고 시작한 드라마입니다. 예,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남죠. 그래서 영생이 이제 신학 대학원 1학년이니까 전도사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전도사의 설교를 하고 예배 순서지를 만들고 그리고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좀 흐르고 아, 목회는 이런 거로구나 조금 알만 하니까 정년이 됐습니다. 자, 연예계에 있을 때하고 목회할 때 돈이 어디가 더 잘 벌려요? 아, 그건 당연히 부르셔야만 하죠. 그건 연예계 때 제가 뭐 아무개 가수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낸 해가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서 그때 그 이제 주관지라는 게 많았습니다. 무슨 썬데이 서울, 뭐 주관 경향, 뭐 이런 거기에 임동인이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세금 많이 낸 거에 대해서 예, 뭐 이렇게 연예계에서 조금 모아놨던 재산 목회하다가 다 까놓죠. 목회하기 전에 저는 이런 얘기 뭐 그 돈을 모으질 않았습니다. 안았고 또 저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지 오히려 제가 아내를 좀 이렇게 제어했던 남편이었어요. 예, 고만 미쳐라. 적당히 미치자 우리. 예, 그런데 지금도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있고 또 아내가 그러니 뭐 부창 부수로 하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또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또 저희 아들 신학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예, 그런데 집사람은 극구 고집해서 신학을 하게 했고 인디언 선교사로 캐나다로 나가 있다가 지금은 미국 타코마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오늘 아침 저희 아내가 이건 뭐 그랬다 가족이 됐으니 말씀드립니다. 여보 혹시 목사, 임 목사에게 지장 없을까? 뭐 이렇게 제가 입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가족만 없다면 나 무슨 일을 처질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집사람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예. 그 염려 안 하셔도 될 일은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가면요. 네. 교포들이 거의 90%가 광화문에 감전돼 있어요. 감전돼 있고 제가 미국 가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한 번도 밥값을 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해요. 저기 정감 목사님 왔다, 정감 목사님 해서 나중에 밥값 내려고 보다 보면은 앞에 사람이 내고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아들 목사님이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 입단을 통해서. 그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셨죠? 다녔죠. 6.25 때 교회 안 다녔으면 굶어 죽었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만 6.25 때 교회 가서 우유가루 배급받았고 광냉이가루 배급받았고 우유가루 배급받으면 그걸 쪄요. 그럼 그게 돌덩이가 됩니다. 그걸 그 지저분한 가방 속에 넣고 그냥 배고픔을 갉아먹었던 그런 성장 과정이 우리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랑캐 공산주의 주사파만 하면은 그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예, 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격렬한 그런 아픔이 막 솟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목사이고 예, 정광 목사님처럼 외칠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늦게 우리 저기 손재경 목사님 어디 계세요? 손재경 목사님께서 계속 저에게 아주 한 네, 이 제시를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예, 예, 손재경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 광화문 운동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지. 박근혜 탄핵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저희 그 식구들은 저희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 예. 뭐 대대적으로 나와서 탄핵 반대를 했죠. 울부짖고.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된 이후에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지키시고 지키시는 모습 그 보면서 이거 뭐 제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포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지킴을 받으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 모이면은 기도했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한테 바람은 있죠. 아유 좀 안 그래 주셨으면 그런 마음은 솔직히 다 있어요. 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 아시네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목사님 같이 이러는 사람 있으면 그 곁에 좀 가보라고. 예, 곁에 가보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을 이렇다 저렇다. 제가 그저 뭡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기적의 시작에 이승만 대통령 대언을 좀 보라고 재언신이 있었어요. 난 아니다. 이미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레이션을 내가 하겠다. 예, 나레이션을 하겠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스토리도 제가 나레이션을 사실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광화문에 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거 그건 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태극기 들고 나온 거다. 이건 답을 냈죠. 예, 그거 다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님의 그 나라 위한 열정, 예, 그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연기 생활 오래해서 사람을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배우는 늘 내면의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광훈 목사님이 외치시고 부르짖고 찍히시는 거에 박수를 한쪽에서 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무슨 인격이 거기에 비례되는 것처럼 자기들은 조용해야겠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연출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40선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되겠고요. 며칠 전 그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총선으로. 예, 총선의 앞에서는 예, 선거 선택할 선자고 그 뒤에서는 착할 선자를 썼더라고요. 그 주제로 포럼을 하는데 거기 포럼에 나오신 모든 분들 얘기가 대한민국 괜찮대요. 가장 썩은 게 개판을 치는 국회가 아니겠습니까가 그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대로 100%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꼭 벌을 받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자신보다 저질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이 한 얘기랍니다. 그 얘기를 외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40선거를 우리 자유통일당 앞장서서 선량들을 지금 좀 뽑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되는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공천권을 개인이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데 이재명의 공천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질문하는 목사님이 좀 오히려 이상하시네요. 그건 말도 아니죠. 뭐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은 얘기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저 뭐 잘 아시겠잖아요. 예, 대한민국 헌법 1조 뭐 2항의 말씀이라고 그거 귀가 아프도록 우리가 들어서 외운 거죠. 외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외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자가 어떻게 앞장을 쓰고 거기에 매몰되는 인간들이 정말 보면은 예. 아까처럼 말씀드렸어요. 나 무슨 일 저지른 것만 같다. 예,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네, 저지르진 못했지만 꼭 저지르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여기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뒤에는 제가 볼 때에 그 북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이재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의심스러운 건데 한동훈 이가 지금 공천권을 지금 대한민국 두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데 한동훈이 공천하는 걸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더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포위하는 공천하고 심지어 지금 그 한동훈 쪽에서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 오늘 그 윤창준 유튜브를 내가 잠깐 봤더니 이 부테타를 시작했다. 윤석열에 대한 부테타를 시작했다. 한동훈이가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한동훈 적극 지지했는데 한동훈의 이 정당은 선거 끝나면 오히려 중좌로 가지 않겠느냐. 그 핵심적 이유는 김경률이가 옆에서 붙어서 계속 NCC를 방문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은 우리 자유통일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자유통일당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탄생이 되지 않았느냐. 네, 목사님 앞서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네. 연예인 후배죠. 그것도 세파란 후배죠. 세파란 후배인데, 우리 그 장기동 목사님이 대중설교를 놓고 이제 많이 하셨는데, 제일 그 강화문에 나오기 전에 제일 많이 모인 대중 집회가 몇 명인가 모였습니다. 예를 들어. 만 명? 만 명이죠. 그러면 광화문에서 딱 설교입니까? 네. 몇 명이란 거예요? 술을 못 세요? 술을 셀 수 없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선배님한테 네. 한번 그 용기를 가지시고 네. 광화문에서 설교 한번 부탁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네. 지금 이대로 저는 예, 잘 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전쟁의 기수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예, 지금 문화의 전쟁 시대에 그야말로 이 자유문화, 그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닌 예술문화가 다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극, 좋은 소위 드라마 이런 거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KBS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대화드라마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박민 사장께서도 예,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도 연출한다라는 분. 그래서 제가 좋은 배우를 이제 물색을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식구들이니까요.
이정재라는 배우를 젊은 이승만으로부터 분장을 잘 시키면 멋질 거다라는 얘기를 방송국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재를 꼭 불러내라. 예, 불러내서 좋은 대화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선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네. 그 지금 사실 완전히 죽었던 이승만이가 네, 맞아. 그 다큐 하나 때문에 지금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이것이 결국 문화와 이 예술계의 능력이 아니냐 예. 이게 생각되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승만은 완전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 네. 연속하여 이제 드라마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추가로 마지막으로 광화문 다큐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뭐 우리 조광 목사님 뒤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 번 만났고요. 그리고 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광화문 전부의 다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태극기를 들어야 하느냐? 왜 광화문에 나와서 피 끓는 외침을 하늘에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된 영상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뭐 또 할 일이 있으면 그 식구들과 함께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상대 사회자님께 넘기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시죠. 네. 자 오늘 듣고 보니까 너무 진솔한 얘기라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애국하실라네 또 우리 국민들에게 멋진 연기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임동진 목사님 그리고 임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광 목사님과 장경 대표님이 얼마나 힘든 고행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찾아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 우리 유튜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마디, 여러분들의 줄, 한 줄의 글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또 자유통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슬기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사람의 한국 기독문화 예술인 총연합회 회장이신 임동진 목사님의 자유통일당 지지선 및 입당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먼저 당직자들 나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